안녕하세요. 여기는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사이공 센트럴 모스크 이슬람 사원입니다. 사이공 센트럴 모스크 이슬람 사원. 좀 전에 들어가서 사진 찍어도 되냐고 물어봤더니 괜찮답니다. 그래서 제가 비디오를 찍으면서 들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슬람 사원. 이슬람 모스크 사원이기 때문에 네, 동양에서는 이 모스크 사원이 별로 없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이슬람 사원은 내가 생전에 처음 와봅니다. 네, 처음. 앞에는 샤타가 달렸어요. 샤타. 그래가지고 들어가도 되는지 못 들어가게 이렇게 문을 닫을 수 있게 해놨네요. 여기는 이제 발을 씻고 들어간 데인가 봐요. 발을 씻고. 발을 먼저 씻고 성전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손과 발을 씻는 데가 있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먼저 발을 씻고 가겠습니다. 여기서 손과 발을 씻었습니다. 세족식을 하고 여기서 이제 신발을 벗고 들어갑니다. 신발과 양말을 벗고 맨발로 들어갑니다. 이건 이제 사이공 센트럴 이슬람 사원입니다. 아, 열하고 생겼어요. 내 생전에 이슬람 사원은 처음 들어가 봅니다. 이슬람 사원에서 잠자도 되나봐요. 여자. 사이공 센트럴 이슬람 모스크 사원에 왔는데요. 1935년, 거의 90년이 돼가네요. 자, 90년 된 이 이슬람 사원은 안쪽에 시간이 되면은 코란을 읽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신자들은 이곳에서 카페트가 깔아져 가지고요, 저 안에서 잠도 잘 수 있습니다. 여행자들은 이곳에서 다른데 여관에서 안 자고 여기서 자도 되겠어요. 보니까 저도 누울라 그랬더니 이슬람 사원이냐고 그랬더니 안 된다고 나가라 그래요. 자식들이 그래야 어떻게 이슬람을 전파하겠어요. 그리고 저기 왼쪽에는 칸막이가 막아지는 데가 있는데 그쪽에는 왼쪽에는 여자들이 기도하는 곳입니다. 여자들. 그러니까 이슬람은 남녀가 구별되게 기도하는 곳이 있습니다. 모스크 이슬람 사원입니다. 저기 적어졌죠? 35년이라고 1935년에 지어진 이슬람 모스크 사원입니다. 그리고 그 안쪽 오른쪽에는 이슬람 경전을 애기들한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 명이 배우고 있습니다. 코란에 대해서 이제 기독교로 말하면 성경 말씀을 가르치겠죠. 코란은 모하메트 그래서였고 가장 저기한 거는 이스라엘의 메카죠. 메카. 메카를 향해서 하루에 몇 번씩 절을 하면서 시간을 지킵니다. 여기는 사이공 센트럴 모스크 이슬람 사원입니다. 이슬람 신도들은 이렇게
머리에 부르카를 쓰고, 여성분들은 이렇게 다니고 있죠. 그래서 그 옛날 이라크나 이런 데에서는 그 부르카를 벗어 던지는 그런 그 여성들이 있었는데 모두 잡아갔죠. 지금도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입구마다 녹색의 그것이 있는데 이거는 아마 그 셔터입니다. 셔터. 비가 오거나 이럴 때 저거를 내릴 수 있도록 만든 셔터입니다.